와서 어떤 것들 했어요? 가서 친구들이랑 도시락 먹고 박물관 구경하고 기다란 미끄럼틀 탔어요. 누나가 국립청주박물관 와본 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네. 들어보니까 어때요? 누나가 말하니까 그냥 그래요. 아, 국립청주박물관 와본 적 있을까요? 네. 네. 애기들 어렸을 때요. 청주박물관에서 이제 유아 프로그램 많이 갔고 한 두 달 전에 애들 교육사 좋을 것 같아서 4월 19일에 5월 9일쯤에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는데 그럼 완전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겠네요? 아니 근데 그렇게는 생생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? 숙제가 많아지니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딱히 없긴 한데 죄송해요. 기억이 안 나. 작년에는 그 이건희 컬렉션이 있어서 그 아내랑 같이 갔던 게 더 기억이 나고 이제 올해는 여름에 어린이날에 행사도 해서 이제 아윤이랑 같이 가서 재밌는 것도 보고 먹고 뭐 그랬었습니다. 도자기나 약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신기한 것들도 있고 재밌었어요. 가서 친구들이랑 도시락 먹고 박물관 구경하고 기다란 미끄럼틀 탔어요. 누나가 국립청주박물관 와본 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들어보니까 어때요? 누나가 말하니까 그냥 그래요. 아, 왜 친구들이랑 박물관 놀러 갈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?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많이 데리고 가시는데 이제 크고 나서부터는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게 좀 더 잘 됐으면 좀 더 많이 찾지 않을까. 홍보가 잘 저희가 모르거든요. 솔직히 그 가까운 데도 사실 가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면은 좀 우리 국립청주박물관에 어떤 것들이 좀 생기면 올 수 있을까요?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여기는 이제 좀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체험을 할 때도 행동이 작아지고 작게 이야기하게 되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약간 아, 재미없는 공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박물관이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. 체험하는 게 좀 더 많았으면 재밌는 체험시설 같은 거? 만들기 체험 부스 뭐 이런 거 좀 많이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뭐 그거에 관련된 뭐 역사를 통해서 뭐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. 떡방아도 하고 연 만들 연 날리기 뭐 이런 것도 뭔가 만들기 체험 같은 거나 관련된 유적지 탐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지금 여기 이런 것처럼 좀 녹음 우거진 뭐 이런 그늘 있는 데에서 오면 아이들 데리고 자주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역할극 같은 거 해갖고 상황을 해갖고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여기 청주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유물들을 조금 더 우리 단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금속 활자 직지의 고장이라고 이제 금속 활자만 되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청주에 그거 말고도 뭐 역사적인 것들을 좀 강조한 이벤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다양하고 조금 색다른 전시 프로그램이나 그런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아이들이 필요한 그건 여러 가지 뭐 굳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플로 해가지고 편히 볼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나 도시락 먹는데 그 저희는 책상이 없어갖고 그 체험학습 가면은 뭐 먹을 수 있는데 만들어놨습니다. 박물관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. 그러니까 즐길거리 체험이나 하다못해 청남자 같은 경우도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를 겸하면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? 국립청주박물관 좀 어떻게 좀 홍보를 하면 좋을까요? 요즘에 릴스나 쇼츠 같은 뭐 쇼폼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시니까 쇼폼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. 어떤 걸 좀 활용해볼까요? 챌린지 같은 걸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. 국립청주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면 우리 청주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또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요? 청주는 기록의 고장인 만큼 청주 시민과 학생들한테 어떤 기록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.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일단 박물관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알아야 될 기본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. 국립청주박물관 놀러 오신 적 있으세요?
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음에 놀러 오실 계획이 좀 계획이 없으세요? 아, 조금 마음에 안 드실까요? 저희가 맛있는 먹이들 좀 많이 두고 있을게요. 에, 놀러 오실 계획이 있으세요? 아, 다행입니다. 저희가 놀러 오시면은 맛있는 거 좀 마련을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 꼭 한 번만 같이 셋이서 손 잡고 놀러 오십시오. 어떻게?